가라 제발 떠나가줘 내 맘속에 너를 지울 거야 꺼져 꺼져 내 곁에서 꺼져버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넌 몬스터 내 맘속에서 몬스터 내 뼛속까지 몬스터 지워지지 않는 따라라라라라 몬스터 웃고 있는 넌 몬스터 그 가면 속에서 몬스터 날 괴롭히는 너는 몬스터 넌 몬스터 넌 괴물이야 강해서 내가 당했어 철저히 이용당했어 괴물 같은 날 못 알아봤어 사랑이라는 마법 속에 빠져 야, 너 누가 나랑 똑같은 체육복 사래? 너 일부러 나 체육 시간에 엿 먹이려고 그러는 거지? 야 그리고 너 어제 담임 꼰대한테 우리 얘기했지. 뭐라고 했어? 어? 말해. 아니 뭐라고 했길래 우리 보고 교무실로 오라 그래? 너 우리가 괴롭힌다고 말했지? 말 안 했어. 정말 말 안 했어? 말했잖아, 시계 확! 야! 니들 뭐야? 불러서. 야! 어? 니들이 뭔데 우리 예령 예정이를 괴롭혀 어? 예령 예령이를 야 니네 아빠냐? 아빠 야 누가 뭐 아버지 모시고 오면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았어? 야 니네 눈 뺐어? 이게 어딜 봐서 우리 아빠야 이게 미쳤나 씨 어서 개겨 씨 어허 이놈 집에 그냥 아씨 딱 걸렸어 딱 기다려 이게 씨 야 잘 들어 어? 니들이 예령이 괴롭힐 때 아무도 안 도와줘서 좋았지? 니들도 마찬가지야. 니들 여기서 괴롭힘 당하는 거 아무도 안 도와줘. 그게 바로 뒷골목의 법칙이 알았어? 아, 알겠어요. 다시는 예령이 그쵸 열심도 안 할 테니까 아, 빨리 좀 놔주세요, 좀. 아, 남자가 어? 치사하게 선량한 청소년한테 이래도 돼? 아저씨 뭔데? 아, 빨리 안 놔. 야, 이 불량한 청춘아. 뭐긴 뭐야, 이 자식아. 예령이 삼촌이지. 일주일 전에 니들이 예령이 괴롭힌다 소리 듣고 징역서 나오자마자 바로 온 거야. 나는 말이야, 가족도 집도 절도 인생에 낙도 없는 사람이야. 경찰이고 법이고 하나도 안 무서워. 니들 한 번만 더 예령 옆에서 얼씬거리면 양아치답게 뒷골목 법칙으로 엄격히 다스려주겠어. 알겠어? 아, 알겠어요. 다시는 예령이 근처에 열심도 안 할 테니까 좀 놔주세요, 좀! 아이씨, 발 부러질 것 같아요. 야, 가자. 빼고 마시 어린 놈의 새끼들이 그냥. 자, 이거 줄게. 어차피 나 못 판다며. 이걸로 갈게, 가. 나도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. 동작 그만! 유령아, 괜찮아? 무슨 일이세요? 변호사님. 변호사는 무슨... 돌반지도 있는데? 이거 아주 순 도둑놈이구만. 아 뭐해? 경찰에 신고 안 하고? 아빠, 그게 아니라. 넌 좀 가만히 좀 있어.
아빠도 참. 어, 왔냐? 아빠, 시험 합격한 게 뭐 큰 경사라고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. 쪽팔리게. 아, 경사지. 우리 딸이 경찰이 됐는데. 그리고 손님이 하나 더 올 거야. 준비해. 손님? 여보, 빨리 나와. 이장님 사모님이 올 때 소고기 잊지 말고 가져오래. 오빠가 좀 챙겨. 아, 알았어, 그래. 아이, 우리 멍돌이구나. 자기야, 잠깐만. 자, 이제 우리 갈 길 가자. 고객님. 아, 네네. 예약하신 8097 차량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근데 지금 우리 어디 가는 거야? 아유, 답답아. 오늘 동수 형 출소 날이잖아. 나도 아, 알지. 오늘 교도소 가는 날이잖아. 그래서 내가 오늘 두부도 준비했다. 진짜? 응, 바짝 튀겨서. 바짝 튀겨? 두부를? 응, 고소하게. 어, 미유야! 저희 이용당했어. 괴물과 둔 널 못 알아봤어. 사랑이라는 마법 속에 빠져버린 내 모습. 언제나 웃음 짓던 네가 좋았어. 너무 좋았어. 날 대신하고 뒤통수를 쳐.